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노래에 대한 이제 설명보다는 악기, 이 전자오르간 악기 기능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그 강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레이션이라는 버튼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네, 오늘은 바레이션 버튼의 기능과 또 트로트 리듬의 기본 상식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레이션. 바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검색 결과로 변화, 변형, 변주곡, 뭐, 이런 검색 결과가 나와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음악 관련이니까, 변주곡이 이제 그 뜻이 가장 잘 맞겠죠. 바레이션은 이제 변주입니다. 변주. 또 변주를 우리가 또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또 검색 결과가 선율, 리듬, 화성 따위를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연주함 또는 그런 연주라고 이제 검색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변주에 대한 기본 개념은 검색 결과로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바레이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레이션 버튼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1, 2, 3, 4, 네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A, B, C, D 뭐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제품은 두 개, 뭐 내지는 한 개? 한 개는 보지 못한 것 같고 제가 여튼 두 개, 뭐 이렇게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또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필이라는 이 관련 버튼이 또 같이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뭐 물론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버튼들이 구성되어 있죠. 예, 이제 소지하고 계신 올겐을 가지고 확인을 하셔도 되고, 여기 이제 제가 들려드리는 것을 이제 듣고 확인을 하셔도 되는데, 한번 리듬이 변화되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왈츠 리듬으로 한번 해볼게요. 바레이션 1번이고, 네, 기본적인 이제 세 박자 비트에 아주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왈츠 리듬을 연주해주고 있죠. 자, 2번으로 바꿔볼게요. 네, 아까 이제 단순한 세 박자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4분 음표 세 박자로 가지고 했던 것을 지금은 약간의 이제 8분 음표로 쪼갠 듯한 느낌이 들고 악기도 좀 추가가 됐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다고 할까요? 변화된 걸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악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그죠? 또 4번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4번에서 1번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확연히 느껴지시죠? 이 변주되는 이 느낌을. 그러면 이제 바레이션을 어떻게 연주에 적용을 할수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래는 보통 기승전결 구조를 갖추고 있다. 물론 뭐 요즘 노래는 기승전결은 무시하고 귀에 이제 막쫙 달라붙는 이런 부분들을 노래 앞단에다가 배치를 해갖고 막 작곡을 하는 게 유행이긴 하지만 우리 올겐을 배우시는 이제 회원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들은 이야기가 이제 들어 있고 또 서사적인 구조. 기승전결이 완벽한 노래들을 보통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래가 처음에는 이제 잔잔하게 이제 시작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슬픈데 왜 슬픈지에 대한 얘기를 조곤조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끌어오르는 거야, 이제 자기가.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럼 이제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잘못을 해가지고 뭐, 그님이 떠났어. 막 이러면서, 아, 나는 그래서 슬퍼. 막 이렇게 이제 막 감정이 오르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예. 그런데다가, 바리에이션 1번으로 거기를 막 이렇게, 아, 나는 그래서 슬퍼. 막 이러는데, 리듬은 잔잔해요. 예, 그러면 언밸런스 하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리듬하고 노래하고. 예. 그런 막그 슬픈 거를 막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부분을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리듬도 예, 막 이렇게 좀 세분화되고 밀도도 높고 막 이래야 감정도 더 한층 올라오고 또 듣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예, 또 같이 감정이 복받치는 거고, 예, 그러다가 이제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제 한참 한탄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가라앉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예, 이렇게 이제 사그라들게 하면서, 예, 안정을 시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노래가 이렇게 끝나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래 시작할 때는 1번이든 2번이든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 3번, 4번으로 끌어올렸다가, 다시 이제 2번이든 1번이든 해서 노래를 마무리하는, 예, 이런 식의 그 변주, 예, 이 활용법, 예, 바리에이션 버튼의 활용법. 예, 이런 거는, 실상은 연주자가, 본인이 판단을 해서, 아, 요 구간에는, 3번으로 연주를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체크를 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오토필은 또 그럼 뭐냐. 예,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필에 대해서, 필인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잖아요. 필인을 우리가 연주를 하려면 얘가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선택이 돼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이제 보면, 바레이션을 바꾸는 구간에서도 필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필인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필인이 필요가 없어도 되는 구간들이 또 있고, 이러죠. 그러니까, 얘를 눌러서, 이렇게, 그러니까, 1절, 2절 끝나고, 우리가 흔히 코러스라고 하는데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으로 넘어갈 때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럴 때 필인을 한번 써주면 좋다 그랬잖아요. 예. 그럴 때는 오토필에 선택이 돼 있으면서 바리에이션을 바꾸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바리에이션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필은 안 쳐주고. 그러면 얘를 선택을 안 해놓고 오토필을 선택을 안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필은 안 하고 필인은 이제 연주로 안 해주고 바리에이션만 바뀌는 거죠. 예, 그럴 때 쓰는 이 버튼입니다. 네, 제가 뭐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리에이션이 얘는 지금 4개인데 오토필 버튼은 옆에 붙어 있고 근데 야마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필 버튼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만 있는 제품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거는 뭐, 그럼 바리에이션은 이제 두 개만 활용을 할수 있겠죠. 두 개가 있는, 두 개나 뭐, 이렇게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오토필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걔를 눌러놓고 한번더 누르면은 이제 P를 해주는 그런 구조죠. 네. 그게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계속 눌러보시면서 뭐 망가지지 않으니까 그냥 막 눌러보세요. 그래서 리듬 틀어놓고 예, 눌러보시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버튼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못 누르는 게 있잖아요. 네. 바리에이션 버튼은 예, 그냥 눌러보시면 됩니다. 예, 뭐 어떤 설정에
영향을 주는 버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눌러보고 그 감각을 캐치해 내시는 게더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짧은 상식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해요. 트로트 리듬에 대한 기본 이해. 우리가 트로트 리듬이 이제 쿵짝쿵짝 이러잖아요. 이렇게.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모르셔서. 그러니까 이제 4분의 2박자 트로트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 안에 쿵짝 쿵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D마이너면 D마이너로 쿵짝 쿵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쿵이 원래 이제 근음으로 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쿵짝 하면은 레, D마이너의 그 근음이 레니까 레짝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짝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둘다다 레짝 레짝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레짝 라짝 레짝 라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음 짝 그다음에 근음에서 5도 짝 레에서 5도 음이 이제 라니까 레짝 라짝 이런 식으로 연주를 그러니까 리듬 연주를 해줘요. 대부분 트로트는 예를 들어서 레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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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면 노래가 얼마나 리듬이 재미가 없겠어요. 변화가 없죠. 레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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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버리면 레짝 라짝 레짝 라짝 이거를 우리가 얼터드 베이스라 그래요. 얼터드 베이스. 얼터드 베이스는 아코디언 연주할 때도 쓰는 거고 우리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호 베이스가 그 개념이죠. 그리고 기타도 얼터드 베이스를 칩니다. 트로트 리듬. 쿵이 두 개가, 한마디에 쿵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쿵두 개의 음이 달라야 돼요. 아, 무조건 다른 건 아니지만, 다르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리듬이 재밌어진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이게 뭐 연주에, 직접적으로 연주 실력 향상에 도움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알고 계셔야 될 얘기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 음악에 대한 그 이해와 이론과 상식이 저변이 넓어야 연주를 할 때나 아니면 또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얼터드 베이스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짜투리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바리에이션 버튼의 활용법하고 트로트 리듬의 얼터드 베이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강의의 목표는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 우리 학원에서든 아니면 또 온라인 이 동영상 강의에서든 제가 이제 추구하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노래 한 곡을 연주하시는 걸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모든 노래를 연주하실 수 있는 아주 근사하게 연주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시게 하는 거를 제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 설명이 좀 많이 있고 또그 설명을 들으신 후에는 꼭 다른 노래, 본인이 또 좋아하시는 노래에 꼭 응용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자꾸 그런 자생력이 생기셔야 더 빨리 늘으실 수 있고 또 연주도 또그 동기부여도 되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